안녕. 아,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기 계셨구나. 예. 여기 서산에 처음 와봤는데 정말 공기도 좋고 참 한적하고 도시가 아름답네. 살기 좋죠. 아, 그럼 이 선수님은 계속 서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거예요? 그렇죠. 서산에서 33년 자라고 여기서 컸죠. 아, 그러면 지금 나이 얘기하시면 나이랑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이는 33살이고 예. 이름은 이천수예요. 예. 이천수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더 훨씬 잘생기셨는데요. 아, 고맙습니다.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시는지? 하시는 일은 지금 저 정미소에서 쌀도 팔고 이것저것 팔고 있어요. 의상도 그렇고 아까 여기 또 이 지방에 약간 이 주먹 쪽 그런 쪽으로 약간 좀 싸게 돼서 주먹 싸게 이런 거는 관심 없고 그냥 이런 격투기 투기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런 쪽이랑은 전혀 상관없으시고. 그죠. 저는 밖에서 싸움도 안 해봤어요. 아, 그러세요? 이게 인상으로 보여지는 거랑은 전혀. 인과 예. 다르게 해서 마음이 좀 착해요. 막 아무나 때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런 성격이신데 저희 야차클럽은 어떻게. 하지만 공식적인 경기에서는 또 이렇게 한바탕 할 수 있으니까. 아, 또 이제 또. 차려진 밥상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아, 또 종이 울리면 또. 그렇죠. 운동은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경력 운동은 총. 운동은 제가 20대 후반 때. 하도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마추어 시합도 뛰고. 아마추어 시험만 뛰다가 뭔가 또 프로도 좀 하고 싶대요. 예. 제가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도전 정신은 좀 강해가지고 예. 지원해가지고 한 경기 뛰고 아마추어는 한 세 경기 뛰고 했죠. 야차클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모든 투기 종목은 근본은 싸움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때마침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뭐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걸 본 순간 이게 심장이 뛰더라고요. 아,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준비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대회가 좀 룰이 MMA랑은 좀 많이 다른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알죠. 아는데 그걸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좀 자신 있는 기술이나 좀 자신 있는 스타일, 분야 MMA나 뭐 경기 중으로 따졌을 때 MMA적으로는 저는 약간 그라운드를 솔직히 좋아해요. 편하고 기술을 제압할 수만 있으면은 그라운드는 뭐 이제 절대 영역이잖아요. 한 사람이 실력이 더 높으면은. 근데 저는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약간 개싸움 좋아해요. 오히려 격렬한 좀 그런 난타전 마다하지 않는. 그죠. 누구 하나 쓰러지는 그 정도 막 그런 게임 있잖아요. 약간 심장이 요동치고 아드레날린 분비되고 그런 거 좋아하죠. 서산 MMA 스토리는 그럼 서울 경기권 MMA 스토리랑은 아예 다른. 다른 게 아니라 예. 그 저희 관장님께서 서울에서 운동을 몇 년 하시다가 차정환 관장님 밑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내려와가지고 도장 이쁘게 아주 쳐줬거든요. 호수공원이 보이고 전망도 좋고 관장님도 좋으시고 좋아요. 제가 언제 한번 또 운동하는 거 네. 한번 배로 또 가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뷰가 제일 좋은 체육관 아닐까. 체육관에서 호수공원이 보여요. 네. 멋지네요. 월세가 비싸서 그렇지. 담배 펴도 돼요? 아이, 편하게 태우세요. 그래도 말이 프로지.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일반인 사이에서도 진짜 막, 남자다운 사람들도 많고, 진짜 가슴 뛰는 사람도 많고, 근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거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특유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못 쓰는 애도 많고, 안면리킥도 안 되는 데 많고. 그쵸. 박치기가 뭐야? 박치기 되는 데가 어딨어? 저는 항상 진짜 그런 걸 꿈꿨어요. 정말. 너무. 사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면, 혹시 뭐 결혼은 하셨어요? 결혼은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여자친구들만 만나고 있고. 결혼은 아직 저 이러다 미혼남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한창이신데요. 여자친구분은 이거 나가시는 거 뭐 반대 안 했어요? 그냥. 저기 뭐 주짓수 대회 나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잘 말 안 해요. 주위에도 잘 말 안 하고
그냥 어디 뭐 대회 이런 거 나갈 때는 그냥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이렇게 오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런 걸 얘기를 잘 안 하시는구나. 이분이 진짜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앰뷸런스를 진짜 불러주시고. 네, 의료진은 저희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의료진도 저기 뭐 박사님 있잖아요. 네. 좀 많이 망가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싸움이잖아요. 시합이 아니라 싸움이잖아요. 제가 뭐 그 사람 죽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시합이니까 상관이 없죠. 이게 네. 예, 계약을 다 하고 사전에 계약 조율해서 동의를 해서 하는 시합이니까. 제가 얼굴도 뭐 안면도 뭐 친분도 없지만 지금이라도 포기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